몬스터버스의 콩이라면 에덴의 땅 흘림을 막을 수 있을까요? 콩은 해골선의 왕으로 군림하던 타이탄과 유인원으로서 해골선의 거신이라고도 불리는 존재인데, 성체 기준 크기는 102m에 무게는 9만 톤이며 두 팔의 완력이 매우 빈약해 거대한 개수마저도 내리 꽂아보는 정도입니다. 의외로 민첩한 면도 있고 고질라와 혈전을 벌이며 유효타를 날릴 정도의 전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. 시주의 거인임을 사용해 벽거인을 조종한 에덴은 파라디 섬을 제외한 전 세계를 말살시키려고 땅울림을 발동하는데, 그 규모가 실로 거대해 전 세계의 함대를 모아서 함포를 썼지만 땅울림을 막아 세우기엔 한없이 부족할 정도였으며, 치명상을 입는 게 아니면 재생이 되기도 하는데, 메카고질라도 박살내버린 거대 기술 콩이라면 땅 흘림을 막을 수 있을까요?